그래서 65쪽을 보시면 외국어들과 비교를 통해서 공부해라. 우리가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거기 밑에 네티툴 있죠? 영어는 주어, 뭐예요? 서술어, 목적어다. 자, 넘겨보세요. 66페이지를 이제 펴보시면,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를 가지고 만약 있다면, 여러분 이제 보니까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잘 알겠네. 와인이라고 그래요. 와인이. 맞죠? 와인이 중국어로. 일본어로는 제가 우리말 써놨죠? 왓다시와 나는, 이 와가 뭔뭔 은이에요. 아나따오, 당신을, 아이시떼루. 이런 말 들어봤죠? 아이시떼루. 그래서, 그다음에 영어는 I love you. 이렇게, 우리말과 중국어와 일본어와 영어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어때요? 훨씬 재밌어요, 영어 공부가. 단지, 우리말, 영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개의 언어들을 같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이, 은는이 주격조사잖아요. 맞죠? 을을이 목적격 조사고. 그래서 이 한국어와 일본의 공통점 어순이 갖고 조사가 있어요. 일본어는 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왔다 조사가 없다고? 있죠. 왔다시와 이게 조사 아니야? 뭐뭐는 아나타 오 을을 이게 다 조사잖아. 근데 중국어가 조사가 없지. 오아이니 나는 사랑해 너를 여기 조사가 없잖아. 들렸나? 는이나 뭐 를이 없어요 중국어는. 영어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이제 우리 말도 예전에 그 가수 장덕 장현 가수 부른 노래 중에 나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때는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나를 좋아했는데 빠진 거죠. 맞죠? 이 주어 조사가 빠졌다고. 근데 일본어에서는 이제 왓다시와 아나타와 아이시테루 이렇게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놨어요. 하여튼. 67쪽에 보면 이제 품사로 보면 한국어는 이제 단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형태가 달라요. 맞죠? 그런데 중국어는 어때요? 그럼 중국어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한 단어가 뭐 명사가 됐다가 형사가 됐다가 다 되죠. 그래서 중국어가 어려운 거야. 왜? 중국어는 한자잖아, 한자. 한자는 이게 막 고리버라고 들어봤죠? 이게 안 변형이 없어요, 변형이. 우리말은 뭐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중국어는 그런 게 없어요. 고리버라고 하고, 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한자 문화권인데, 한국어로 상호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어는 뭐라고 써놨어요? 후샹, 호상이라고 써놨어요. 또 한국어는 받침으로 쓸수 있는 말이 많은데, 일본어는 음과 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뜻하는 게 홍, 가득을 뜻하는 게 뭐죠? 일본 말로? 이빠이, 이빠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일본어에서는 그래서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뭐라고 그래, 일본어로? 기무찌라고 하잖아요. 컵을 곱부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이제 TV 보면 연기자들이 일 없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일 없습니다. 이게 이 중국어의 워메이 슈바 나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니메이 슈바 너 괜찮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워메이 슈 괜찮아. 이게 이제 우리말에 괜찮다인데 이 중국어에서 이제 일 없습니다가 된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니메이 슈바를 영어로 하면 아이 오케이가 되고 넘겨보세요. 68쪽에 나와. 그다음에 워메이 슈 그러니까 아이 오케이 나는 괜찮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를 일본어로 하면 뭐예요? 다이조부 데스예요. 다이조부 데스. 그러니까 다이조부가 여러분 대장부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장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돼? 대장부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이조부.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 타고 갔을 때 화장실 나오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일본에 이제 비행기 탔는데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이조부 데스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독서 백편 의자 현이라고 이때는 이게 견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더 배우죠. 견이 아니라 현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는 독서 백편 의자 현이라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때는 나타날 현이에요. 나타날 현. 이거 써놓으세요. 이거 견자가 아니라고. 제가 이거 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볼견자인 건 알죠? 이 한자로 볼견자는 알잖아. 근데 이게 볼견으로 쓰이지만 뭐로 쓴다고? 나타날 현자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답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 일본어로. 거기 제가 우리말 써놨죠. 여기 뭐 도쿠쇼 샤뱅키 오노지카라 아라와 아라와우. 일본에서 도쿠쇼가 독서, 샤뱅은 백편, 끼는 뜻, 뭐 기는 이제 뜻, 그다음에 오노지카라는 저절로, 아라와우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영어와 철자가 비슷한 스페인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프로페서잖아요. 이때 프로페서는 남자 교수, 여자 교수가 다 돼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69쪽. 스페인어에서는 남자 교수는 엘 프로페소르. 엘이 붙어요. 여러분이 아, 나는 영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알면 좋다는 거야. 엘은 남자에게 붙다고. 여자는 라 같대. 라 프로페소라.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어에서는 여자일 때는 봐봐요. 여자일 때는 뒤에도 아가 붙어. 맞죠? 프로페소라죠. 소라. 아가 붙어. 근데 남자는 프로페소르죠. 맞나요? 이게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알면 재밌잖아요. 사진은 영어로 포토잖아. 스페인어 라 포토. 라. 왜 그러냐면 이 포토가 남성 명사인데 원래 오로 끝나니까 FOTO. 근데 예외적으로 여성 명사를 취급해서 라를 붙여. 아까 라는 뭐라고 했어요? 여성에게 붙이는 정관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빠른 하면 랩비드인 거 알죠? 근데 스페인어는 랍비도예요, 랍비도. 그다음에 완벽하니 퍼펙트인데 스페인어는 빼르펙토. 스페인어는 되게 좋은 게 발음 키워대로 읽으면 돼. 빼르펙토. 그다음에 스튜던트가 학생이잖아요. 스페인어는 에스투디한테. 이건 조금 다르죠? 토라인가 타이거인데 스페인어는 띠그레라고 그래요. 띠그레. 자, 보세요. 스페인어에서는 자, 이 T 발음을 쌍디귿 발음으로 해요. T 티그레가 아니라 띠그레. 쌍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띠그레. 그래서 T를 쌍디귿. 물론 모든 스페인어가 영어와 비슷하진 않아요. 스페인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영어와 유사한 단어를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도 외국어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 예를 이렇게 쓴 거고요.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쓰는 일본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일상에서 일본어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몸이 안 좋을 때 조우시가 안 좋아 이런 말 쓰거든요. 조우시. 이게 이제 조우시가 와루이 이러는데 몸의 상태가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와리깡이라고 하잖아요. 와루가 나누다는 뜻이야. 여러분 나무젓가락을 무슨 밭이라고 하죠? 나무젓가락. 와루밭이란 말 들어봤어요? 나무젓가락 있잖아. 나무젓가락. 이 나무젓가락을 와루밭이라고 하는데 안 써요? 요즘 안 쓰나 이런 말? 아, 안 써. 하여튼 이 와루밭이가 나누는 젓가락이란 뜻이야. 나누는 젓가락. 나무 젓가락은 나눠져 안 나눠져. 그래서 나누는 젓가락에서 와르바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고돌이. 고돌이가 이제 화투에서 고돌인데 이게 새란 뜻이야. 새. 고돌이라고 새가 있어요. 화투에서. 그래서 고가 다섯이고 돌이가 새. 그러니까 닭도리탕은 여러분 닭도리탕은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닭도리탕은 쓰면 안 돼요. 우리말로 하면 닭새탕이에요. 닭새. 그렇지. 닭새탕이 돼. 말이 돼요? 닭도 조류긴 하잖아. 닭새탕이 아니 닭볶음탕 이렇게 써야지. 닭새탕 웃기잖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땡깡이라고 그러거든요. 71쪽에 땡깡 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간질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땡깡을 쓰면 안 된다고. 투정 부린다. 곤조라고 하는 것은 본성. 아 곤조가 나쁘다 이런 말 쓰거든요. 또 무대뽀는 들어봤죠. 무대뽀 요즘에도. 아얘 무대뽀야. 안 들어봤어요? 그 무대뽀가 일본 말이야. 무철뽀. 그러니까 막무가내란 뜻이야. 막무가내. 그러니까 무대포라고 하니까 무대포야 제 무대포야 그러면 우리는 대포인 줄 알아. 대포. 그러니까 아니라 막무가내. 소대나시 들어봤어요? 여름에 이렇게 짧은 그 소매는 소대나시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소매 없다는 뜻입니다. 또 넘겨보시면 오이시라고 쓰는 게 이게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여자들만 쓰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라고 쓰냐면 우마이라고 그래요. 우마이. 일본어에서는 재밌는 게 우리말에서는 맛있다를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쓰잖아. 맞죠? 근데 일본어에서는 남자는 우마이라고 그래요. 우마이 됐어요. 이러고 여자가 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오이시. 이게 남녀가 그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이게 그 생각하는 단어가 달라. 이게 또 일본어의 재미예요. 오이시.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먼트가 여기 제가 이제 수학에서 A 마이너스 이거는 여러분 집합에서 모르신 분 없죠? A 마이너스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잖아. 영어 공부하면 수학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A 마이너스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근데 이 C가 여러분 컴플리먼트 약자인 거 알았어요? 몰랐지? 이 C가 컴플리먼트 약자인 거야. 이 컴플리먼트는 부호라는 뜻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집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집합. 이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 나오는 기호들이 다 영어예요. 맞아 틀려? 수학에 나오는 기호가 뭐다 영어에서 나온 거잖아. 예를 들어서 확률 P라고 하잖아. P 맞죠? 이것도 영어고. 예, 네, probability 맞아. 잘하네. 확률 P가 probability란 말이야. 이거 확률이잖아. P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의 개념이 나오고. 확률 제가 프로버빌리티 써놨죠. 그 다음에 러브가 수학적으로 나타나면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 뭐지 루트 무리수를 좀 알죠? 무리수. 자 무리수니까 한번 제가 오늘 하나 알려줄게.
러브를 이게 좀 아는 사람만 가르쳐야지 모르겠어. 이해를 못 하더라고. 러브를 수학적으로 갖다는 루트 200이야. 왜냐면 이 루트 200은 2 곱하기 100이죠. 일단 그럼 수학 잘하니까 그럼 2 곱하기 10의 제곱이지. 그러면 10은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어나죠. 제곱은 루트 벗어난 거 아니야? 루트 4가 2잖아. 2의 제곱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10 루트 2가 되죠. 루트 200이니까 10 루트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L이고 이게 O고 이게 V잖아. 이게 2니까 2잖아. 말 되죠? 그래서 러브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루트 200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임 디퍼런스와 제트레그는, 타임 디퍼런스는 정말로 시간의 차이. 시간의 차이. 근데 제트레그는 시차로 인한 피로. 여러분이 혹시 유럽 여행 가본 적이 있나요? 혹시? 안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갈 기회가 많을 거야. 아직 젊으니까. 아, 중동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여행 이야기도 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인터뷰에서. 근데 중동은 어땠어요? 잠깐 가다녀왔다니까 느낌이. 중동 다녀오기 쉽지 않은데. 그냥 낙타 타보고 사막 가보고 제일 높은 건물 가보고 금시장 돌아다니고. 그 저기 두바이 뭐 이쪽 갔나? 네, 두바이. 좋은데 갔네. 좋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트레그는 시차로 인한 피로고, 엄마를 나타내는 세계어가, 여러분 양손음이라고 들어봤죠? 국어 시간에 입술을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맘맘마 이런 거.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여러분 태어났을 때 봐봐. 제일 먼저 말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맘마야, 마. 맞죠? 제일 처음 아빠는 한참 뒤에 말하는 거야. 마. 그러다가 어떻게 돼? 맘마.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엄마. 이렇게 돼. 맞나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왜 마냐면, 입술을 부딪혔다 떨어뜨린 게 마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엄마와 관련된 세계어는 다 M자가 들어가요. 대부분이. 봐봐. 엄마를 위한 세계어, 엄마를 나타내는 거, 영어로 마더죠. 한자는 뭐죠? 어미 못자. 중국어로 마마. 빠바, 마마.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어는 무터. 포르투갈어 매. 스페인어로 마마. 불어로 마망. 다 이렇게 M으로 시작되는 게 많아.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눈이 좋은 사슴, 이건 이제 약간 설렁한 이야기지만, 구다이 디어라는 거. 굿. 좋은 눈을 가진 디어. 사슴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웃백이라고 가봤죠, 여러분. 요즘도 아웃백 하죠. 근데 아웃백이 호주의 오지란 뜻인 거 알아요? 오지는, 여러분, 오지 대타면 갈 데가 있어, 없어? 오지는 상당히 위험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오지란 뜻이야, 원래 아웃백이. 모르셨지? 몰랐지? 근데 오지에 가서 오지게 먹잖아. 막. 원래 오지라는 말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오지가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우백은 우리말로 하면 오지 레스토랑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더블과 더블도 제가 74쪽에 써놨는데, 두 배로 하다. 이런 뜻인데, 뭐 우리나라 말은 경음화가 잘 돼. 소주가 소주, 쇠주 되잖아. 세련을 세련이라고, 산모님을 산모님이라고. 그래서 늦은 밤에 이제 이 S역에서 택시기사 A씨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따블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좀 더 가니까 따따블이라고 해. 근데 좀 더 가니까 뭐라고 써요? 따따따블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막 보시고 가서 딱 내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얼마예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금밖에 못 내는 거죠. 4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고. 이 한국인이 잘하는 3개 국어가 있대요. 외국어. 핸들, 이빠이, 꺾어. 그래서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어고, 꺾어는 어때요? 우리말이죠. 근데 핸들도 우리말이 콩글리시인 거 알아요? 핸들이라고 쓰면 안 돼. 스티어링 휠이라고 써요. 스티어링 휠에다 거기다 써놔요. 밑에다가 조종하는 바퀴. 이건 책이 안 나와. 조종하는 바퀴. 이게 스티어링 휠. 이게 맞는데 우리는 꼭 핸들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영화 제목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입니다. 75쪽입니다. 오늘 여기 그 4장은 다 끝낼 거예요. 4장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뒤에 이제 하루 1분 영어. 이게 좀 재밌어요, 특히.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 책을 다, 뭐죠? 6월 20일까지 이럴 때 다 끝내줄 테니까 여러분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저한테 저자 직강을 들으니까. 자, 영화 제목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은, 이 영화 제목이 많다는 거, 영어로 된 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 봐봐. 터미네이터.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어로 들은 거 알죠? 식스센스.
터미네이터 하면 해결사 식센트 육감이란 뜻이잖아. 글래디에이터는 뭐지 우리말로? 검투사. 그렇지,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예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 이 그 뭡니까? 콜로세움이라는 데가 들어갔어요? 콜로세움. 네. 이 콜로세움이라는 여기 있어. 저도 가봤거든. 2015년에. 야, 정말 놀라워요. 3000년 전에 그 엄청난 원형 구장인데 뭐 몇만 명이 들어가서 그 경기를 봤대. 근데 좀 잔인하죠. 사람이 동물과 싸워서 죽을 때까지 경기를 하는 거야. 그걸 지켜보는 거야. 근데 지금도 한 절반 정도는 이 콜로세움 터가 담아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기억나? 로마. 그렇죠. 로마죠, 로마. 아, 이 로마에 가서 제가 느꼈던 게, 야, 진짜 놀라워요. 그걸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에 가면 예전에 3000년 전에 요즘 파리 바게트처럼 그런 상표가 있었대요. 기억나? 놀랍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면 이제 그 로마가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막 생긴 건 알죠? 이렇게 막 장화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이탈리아가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 뭐 굳이 다 달라요. 로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피렌체라고 해서 그 르네상스 알죠? 르네상스의 어떤 이 곳이 이제 피렌체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폴리라는 곳도 있고 나폴리라고 하는 곳도 이탈리아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하여튼 Sixth Sense, The Others 이런 거 있죠? The Others, 다른 사람들 이런 거 있죠? 다 영어로 써졌어. 그래서 밑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Terminal이라는 것은 끝이다. 끝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화에서는 끝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미래에서 온 기계라고 써놨죠. 그 두 번째 단락, 아,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써놨잖아. 미래에서 날아온 기계. 그 다음에 Sixth Sense는 우리말로 육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 죽은 사람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디 아들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른 사람들인데 이상하잖아. 이거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디 아들스는 이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영화인데 여러분이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지만 이 영화는 한번 봐보세요. 디 아들스는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이 유모들이 이제 와요. 근데 그 애들이 햇빛이 드는 걸 싫어해. 햇빛이 비치는 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죽었는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글래디에이터는 76쪽 넘겨보세요. 검투사라고 써놨죠. 이 이탈리아에 가면 콜로세오 역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콜로세움과 같은 의미로 거상이라는 뜻인데 제가 써놨죠. 15년에 갔다 왔는데 내려서 보면서 이제 건축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써놨죠. 로마의 건축기술 중 최대 업적이 아치가 뭔지 알죠? 이렇게 반원. 아치라고 하잖아, 아치. 맞죠? 그래서 이 기술이 없으면 보세요. 둘레가 527m고 높이가 48m고 수용 인원이 5만 명이래요. 3000년 전에 이게 믿어져요? 21세기의 기술로도 5만 명을 수용하는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글래디에이터의 경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이아드 하면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막 먹으면 죽는 하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이하드. 근데 이걸 여러분 다이하드가 멋이 있어 보여요?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는 자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영화 제목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말로 옮기면 정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상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 스캐너라고 들어봤죠? 스캐너. 이걸 우리말로 하면 훑고 지나가는 장치라는 뜻이야. 훑고 지나가는 장치가 웃기지 않아요? 스캐너가 낫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어색한 영어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그 뭡니까? 크라운 베이커리 있죠? 이건 알지? 근데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돼? 왕관빵집. 왕관빵집 오면 가게 오래 갈 것 같아? 가기 힘들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뭐 난 한국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해도 영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파리 바게트. 바게트라고 들어봤잖아. 근데 바게트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막대기빵이야. 막대기빵 맞죠? 길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파리 바게트 하면 있어 보이는데 파리 막대기빵 해봐. 별로 안 있어 보이죠. 그런 거예요.
다음에 영어 원어가 직역된 용어가 제일 밑에 당신이 잠든 사이죠. 77쪽 보세요. While you were sleeping, 당신이 자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는 잘 안 둬요. 아가 아니야. 뭐에 뭐 뭐에다 동그라미 잡고 77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while you are sleeping인 것 같잖아. You were sleeping.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아 여기서 자세히 안 써놨구나. 영무원이었어요. 그 주인공이 산드라 블록 영무원이었는데 한 남자가 이제 지하철 떨어져. 그래서 그 지하철 떨어진 사람 구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야. 혼수 상태에 빠져. 그래서 이 사람이 잠들었을 때 이 사람의 동생하고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래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그래갖고 실제로 동생과 결혼합니다. 동생과. 이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혼수 상태에. 그런 이야기고 사랑과 영혼도 고스트예요. 우리말로 유령이에요. 유령.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보세요. 서프라이즈. 이거 놀람이라고 묶이죠. Tell me something. 내게 뭔가 말을 해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투캅스는 두 경찰인데 캅이라는 건 여기 보세요. 카프에 카프. 구리거든요. 여러분 경찰 계급장 뭘로 만들어요? 구리로 만들지. 경찰 계급장이 구리잖아. 그래서 카퍼의 줄임말이 캅이야. 그러니까 로봇캅 이런 말 들어봤지? 그때 캅이 카프인 거 알았어요? 이게 구리란 뜻이에요. 구리가 경찰 계급장이라. 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10월에 시실리가 있는데 10월에를 뭐냐고 했더니 10월달에 하는 사랑인 줄 알아요. 10월에니까. 이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사랑. 시실리는 뭐예요?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 그 시실리야.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이게 좀비 영화라서 좀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공유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 이건 알죠. 부산행은. 어.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트레인 투 부산이야. 부산으로 가는 기차란 뜻이에요. 원래는. 또 영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You are my sunshine이야. 너는 나의 햇빛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너는 내 운명이야. You are my destiny. 아 그렇지. You are my destiny. 아 그러니까 좋은 지적인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영어를 번역할 때 그대로 번역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의역이라고 하죠. 좀 더 있어 보이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You are my fate나 You are my destiny 당연히 좋은 말이죠. 그렇게 써야 되지. 그런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이렇게 안 쓰고 그러니까 영어의 원작은 You are my 여기 보세요. 영화 넌 my sunshine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가져올 때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 영화를 외국에서 온 영화를 지금 질문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나라에 올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좀 그럼 필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원어 그대로 와. 원어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죠. 터미네이터. 원어 그대로 왔잖아. 두 번째. 원어를 직역해. 대표적인 게 뭐였죠? 당신 잠든 사이. 맞나요? 네. While you were sleeping 그대로 직역해. 세 번째. 원어를 의역해. 원어를 의역해.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원어 중에 총알산 사나이라는 원어 있거든요. 총알산 사나이라는 예, 원래 영어 제목은 더 네이키드 건이야. 우리말로 벌거벗은 총이죠. 직역을 하면. 근데 이걸 총알탄 사나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알탄 사나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방탄 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방탄 조끼. 그러니까 방탄 조끼를 입으면 총알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총알에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죠. 근데 이걸 그러면 우리말로 벌거벗은 총이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원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들어온다. 아시겠죠? 답이 됐나요 좀? 네.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볼 때는 아 이게 어떤 맥락에서 왔는지 이런 거 알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할 때 저는 예전에 영어에 좀 미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영화 제목 있죠. 영화 제목만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진짜. 영화 제목. 영화 제목들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이렇게 내죠. 그래서 영화 제목에 나오는 영어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그럼 막 조사해. 물론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막 있긴 하지만 조사를 많이 해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보고 제가 또 연구도 많이 한 적 있어요. 영화 제목.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제가 이 책도 뭐 쓴 건데 자 다시 78쪽. 자 영화 제목에 담긴 상징 보세요. 인디언 썸머라는 영화가 있거든. 이게 인도의 여름이 아니라 거기서 났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10월과 11월에 볼 수 있는 봄날처럼 화창한 날씨예요. 그게 인디언 썸머야. 인도의 여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뮬랑 루즈는 파리 몽마르트에 있는 클럽인데 뮬랑이라는 게 그 영어로 풍차라는 뜻이에요. 윈드밀. 루즈가 빨강색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그 뭡니까? 립스틱 색깔이 루즈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는 원래 빨강색이란 뜻인데 립스틱은 꼭 빨강색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근데 이제 루즈는 원래는 빨간색이란 뜻이었지만 이게 립스틱이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하여튼 이 뮬랑 루즈는 빨간 풍차라는 뜻입니다. 또 영화 제목을 통해 영어를 즐겨라. 차승원 주연의 리베라메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리베라메가 뭐냐면 SOS예요. 그럼 SOS는 들어봤지? 근데 SOS가 왜 SOS냐면 Save Our Souls 이런 뜻인 거 알았어요? 모라스부 아니에요? 모라스라니? 아니 모르스부. 아니 그거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모르스부라는 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설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딱 정설은 아니고 그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하여튼 SOS라는 뜻이 있고 또는 이 컴퓨터를 자판을 두드릴 때 이 SOS를 두드리는 게 가장 쉽대요. 이거 혹시 메타죠? 이 자판 메타죠 메타. 저요. 발라? 그럼 SOS가 치기가 편한 건 알죠? 네. 그래서 이게 SOS가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치기가 편한 그 탈이에요. 그래서 SOS라는 설도 있고 지금 아까 말한 모르스보 설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이게 딱 정서 무슨 말이겠죠? 정로는 아니고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린마일이라면 녹색의 마일이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제수가 형장까지 가는 복도를 의미해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소설이 있지 않았나요? 우행시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요즘은 이제 사형제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맞죠? 사형제도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있긴 한데 그 정확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있긴 한데 시간을 거의 안 하지 지금 꽤나 됐어요. 사형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제수가 형장까지 가는 거리를 그린 마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매트릭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는 가상 공간이라는 뜻인 거 알죠? 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가상 공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 영화 제목의 의미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다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일부만 썼는데도 어때요? 흥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제목을 통해서도 이런 그 내용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이 책을 영어 책을 쓴 사람들이 영화 제목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은 별로 안 썼어요. 자, 79쪽. 거기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는 봤나요 혹시?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안 봤어요? 야, 여러분 궁금한 하고 살았네. 이 보헤미안 랩소디나 꼭 그 거기 다운받아서 하여튼 불법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 어디서 한번 해갖고 봐보세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이거 두 번인가 세 번 봤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 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수 그룹이죠. 보헤미안 랩소디인데, 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40대 이상의 관객뿐 아니라 10대, 20대도 좋아했고, 3번 이상 관람한 사람도 많았다. 근데 영화에 이제, 그래서 입소문을 뭐라고 하냐, 워드 오브 마우스라고. 입의 말. 워드 오브 마우스가 뭐라고요? 입소문. 오늘은 그 85쪽까지는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Is this the real life?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유튜브에서 꼭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해갑니까? 이걸 검색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좀 들어서 제가 여기 가사 웬만한 건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 노래가 들려. 그게 영어 공부야. 봐봐. 어떻게 시작되냐면 Is this the real life? 이것이 진정한 삶인가? It is just fantasy. 이것은 단지 환상인가? 거기 써놨죠, 제가? Caught in a slide. 이 코트는 뭐냐면 캐치의 과거분사예요. 맞죠? 그렇죠. 캐치, 코트, 코트. 이때 GH는 발음이 안 되는 거 알죠? 이걸 코그트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caught in a slide. 슬라이드가 미끄러진다는 뜻도 있고 산사태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좀 산사태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알아?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에버란쉬, 에버란쉬.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에버란시 써나요? 산사태를 에버란시라고 하는 거야. 좀 어려운 말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팝송에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면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좀 쉬운 말로 쓰는 거야. 알겠죠? 네. 산사태에 빠졌고 No escape from reality.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봐요.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삶과 환상에 대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거의 상당히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뭐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나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인가? 그래서 넘겨보세요.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장자에서 나비의 꿈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장자가 꿈속에 나비가 된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몰라? 원어민에서 안 배웠어요? 공부할 때? 무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써놔요.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다. 내가, 그래서 나비의 꿈이라고 하고. 이걸 한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죠? 호접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언어 영역 시험을 보려면 이런 지식들이 많아야 돼요. 상식이 마주치려고. 그죠? 호접몽, 나비의 꿈, 무라일체.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언어 영역도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좀 여기서는 뭐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무라일체, 나비의 꿈, 호접몽.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그게 꿈을 꿀때 여러분 생각해 봐. 꿈을 꾸면 그 꿈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꿈꿀 때는. 그렇지, 현실이라고 생각해. 근데 깨보면 그게 꿈인 거지. 그렇지 않나요? 꿈을 꿀 때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프레드 머큐리가 동성애자였어요. 써놨죠. 그 현실을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안 거야. 뭔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Open your eyes, 눈을 떠라.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하늘을 보고 자세히 봐라. I'm just a poor boy. 나는 단지 불쌍한 소년이고, I need no sympathy. 동정이 필요하지 않아. 자, sympathy라는 것은 심이 같으니까 퍼시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동정심, 공감, 동정심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sympathy가. I need no sympathy. 난 동정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밑에 써놨죠. 그는 자신을 불쌍한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동정을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의미한다. 이해가죠? 봐봐. 불쌍한 소년이야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정을 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동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써놨죠. 인도 출신의 엄격한 부모님 밑에 자라요. 프레드 머큐리가. 이게, 부모님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아,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동성애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 사회 있죠.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동성애라는 게 이제 있긴 있지만, 동성애를 인정을 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나오죠. Because, 왜냐하면 I'm easy come, easy go. 쉽게 가고 쉽게 오고, a little high, a little low. 고상하지도 않고 천박하지도 않는다는 건데, 참 이게 참 재밌어요. Easy come, easy go는 여러 가지 뜻이 돼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봤지? 빈손으로 왔다가 이거 공수래 공수거잖아. 맞나요?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알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돈에 어차피 인생은.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땐 주먹을 꽉쥔 채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펴고 죽어요. 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 태어나고요. 죽을 때는 숨을 내뱉고 죽어요. 말해?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여기 책에는 안 써놨는데 써봐요. From breath to breath라고 해요. 호흡에서 호흡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호흡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게 인생이다. 맞죠? 지구의 나이가 한 50억 년 되는 거 알아요?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 정도 되는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50억 년 잡으면 인간은 많이 살아야 몇년 살아? 100년 살죠. 그러면 인간은 이 50억 년에 100년이면 어때요? 점도 안 되지. 그렇지 않나요? 50억 년에 100년 해봐요. 100년. 근데 100년 사는 것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0세까지 산 사람은 1%밖에 안 돼. 상위 1%밖에 안 되고요.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 뭐 정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 강수연 몰라요? 뭐 몰라.
아, 여러분 모르는군. 하여튼 그런 배우들을 보면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되게 일찍 돌아가요. 54세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55세. 그런 분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가 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 음악을 틀어놓고요. 거기 자막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토대로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키워드 학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트레직을 배운다. 트레직이라고 써놨지. 비극적인 어떻게 오냐? 트레찍으로 이렇게 오. 트레찍. 트레찍찍 치면 뭐예요? 비극이지. 말 돼요? 이렇게 오라는 거야. 넘겨봐. 자, 미스가 이게 신화거든요. 신화. 신화인데 어떻게 오냐? 신을 믿습니까? 그러죠.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신을 믿습니까? 이런 말 하죠. 미스가 신화야. 미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숫이라면 이게 숫검댕이거든요. 여기 봐요. 숫검댕이. 숫검댕이니까 이게 우리말로 숫이야. 검댕이란 뜻이야. 실제로.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어원이 똑같지는 않은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담배는 토바코는 들어봤지. 이 포르투갈인데 이제 일본으로 가면 타바코가 돼. 타바코. 자, 한국에 오면서 담바고. 담바고가 다시 담배로 바뀌어요. 담배라는 말이 포르투갈에서 온 거야.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단어를 제가 이거 이 책 말고 또 하나 제가 쓴 책이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이 있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에도 제가 이제 그런 단어 외우는 방법들을 막 써놨어요. 기적의 1분 영어라는 책에도. 여러분 줄 책이 너무 많아. 제가 이달 말쯤에 시집이 하나 또 나올 거야. 그때 또 줄게요. 하여튼 그 다음에 그래서 보상 전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이 이제 보세요. 이건 뭐냐면 밑에 있죠. 첫째 우회 전략이다. 우회 전략은 돌아가면서 돌아가서 표현하는 건데 봐봐. 자 내가 뭐 이야기하다 베터리네리언 이 강세 찍어봐. 베터리네리언이야. 베터리 자 해봐. 여기 강세 찍어. 베터리네리언 여기 강세. 베터리네리언.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어렵잖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닥터. 자 후에서 가로 열어봐. 후. 그 다음에 애니멀스 가로 닫아요. 애니멀스 가로 닫아요.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의사야? 후에서 후 앞에서 가로 열고 애니멀스에서 가로 닫으라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후가 뭔말 하는 얘기잖아. 맞죠? 뭔말 동물들 돌보는 사람. 이게 의사. 이게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으면 배터리 내려. 그 다음에 근접 전략은 뭐냐면 생각이 안 나면 다른 걸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봐봐. 요트 쾌속정 박 나오잖아. 생각이 안 나면 10이야. 자 여러분 문제. 요트를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영어로. 이거 알면 영어 실력 상당한데. 제가 영어 역사하고 하면 학생들이 이건 줄 알아. 혹시 알아요? 이거 모를 거예요. 뭐. YACHT야. CH가 모금이에요. 써놔요. 영어 이런 걸 잘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 영어 재밌지. 친구들한테 물어봐. 그래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공부는 뭐 왜 하느냐?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학문 탐구도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걸 알 때의 기쁨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 다목적어 사용은 생각이 안 나면 우리도 겉 물건이라고 하잖아. 영어로 sing, stop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아 그거 있잖아. 우리 글잖아. 그거 있잖아. 그것 좀 줘봐. 뭐 이런 거. 넷째 단어를 창조해. 티처가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하에 붙으니까 바이올린 연주자도 바이올리너야. 이게 재밌지 않아요? 바이올린 티처가 이하에 사람 붙으면 사람이니까. 근데 바이올리너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 연주자는 바이올리니스트잖아. 근데 이하에 붙인다고. 이게 단어 창조예요. 그다음에 이미자인 형식은 뭐냐면 길 가다가 사람 물어보면 팔아 나오는 거예요. 봐봐.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렇게 물어봐. 뭔지 알겠죠? 가장 가까운 지하철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2010년 제가 이제 일본에 배낭 갔는데 길 가다가 찾지 못해서 일본 사람에게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나와요. 그 일본인을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이야기 써놨죠. 시츠레이시마스, 에끼와 도쿠에 이키마스까? 라고 물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알려줘요. 일본에 가서 영어를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제가 이야기했죠. 레프트도 레우또라고 그래. 레우또. 그런데 이야기했죠. 핫도그도 핫도독구. 핫도독구. 맥도날드를 마쿠도 나루도. 마쿠도 나루도. 핫커피는 뭐라고 했어요? 핫은 호또.
그럼 이놈 알아듣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발음 자체가 힘들어요. 레우또, 핫도독구, 마쿠도, 나루도, 호또. 응? 핫을 못 알아들어, 핫. 이런 거. 자. 소스 해야 돼, 핫소스 해야 돼. 네, 호또 소스지, 호또. 호또 소스.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 신호는 바디랭귀지래, 바디랭귀지. 그럼 바디랭귀지 뭔지 알죠? 그냥 음식 딱 가리키고 돈 주면 알아서 뭐 입구나 됐을까 이런 거 몰라도 돼. 또샤오첸. 얼마이고 또샤오첸 아니에요? 이 중국어로. 또샤오첸. 그러니까 일곱째는 글자 그대로의 번역이야. 18번이 뭐냐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할 때니까 그러니까 What is your number 18? 이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우리 18번은 들어봤죠? 노래방 가서 아, 너 18번이 뭐야? 이렇게 안 해요? 몰라? 아, 요즘 모르는. 하여튼 18번이라는 게, 아, 요즘에 쓰는데? 뭔가 되게 잘하는 걸 18번이라고 안 그래? 하여튼 뭐 모르면 알아둬요. 그거를 이제, What is your number 18이면 콩글리시고, What is your favorite song? 이라고 한다고.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What is your favorite song? 그 다음에, 외국어화예요. 뭐냐면, 한국어를 영어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떨이가 애쉬트레이잖아. 재를 담는 쟁반. 근데, 재떨이 이렇게. 재떨이를 재떨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제러리 외국어화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말을 막 우리 중국어 같은 것도 우리말을 막 뭐 긴 따이 장화 마른 따이 뭐 이렇게 쓰잖아. 그렇게 쓰는 것처럼 그 외국어처럼 막 말 만드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홉째는 코드 스위칭인데 한국어로 말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의 단어를 사용하는 거. 이걸 코드 스위칭이라고 해요. 뭐냐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법의 장점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중요한 단어를 듣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막 말하다가 그 나라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막 말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이야기해. 그러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코드 스위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단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꼭 우리말로 옮겨야 될 필요는 없는 게 많잖아요. 그 나라의 단어로 그냥 써야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너무 이상해요.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레인보우에 대한 이야기 좀 하면 레인보우는 여러분 비활인 거 알죠? 우리말로. 무지개가 비활이에요. 왜 비활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화살을 들고 누워있어. 이렇게. 그럼 비활 쏘는 자세가 되죠?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비활. 근데 무지개는 왜 무지개냐면 물지개예요. 물지개. 무지개라는 게 물지개. 물을 담아놓은 지개인데 이때 지개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지개가 아니에요. 이 문 중에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어요. 그 궁중 같은 데 가면 이 문이 이렇게 이런 아치형을 이걸 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걸 무지개라고 한 거예요. 레인보우라는 게. 알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적으로 보면 물지개인데 이 니을 탈락이야. 이해가죠? 우리가 딸 다음에 님자면 이걸 빼버리잖아. 따님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무지개라고 한다고. 근데 이 개가 가위로 바뀐 거야. 지개가. 레인보우. 이런 걸 연구하면 되게 재밌지 않는데 학교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주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도움을 위한 이제 호소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단어를 외국어로 하는지 모를 때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주민에게 원어민에게 How do you say blah blah in English? 그래서 How do you say? 그래서 뭐랄까? How do you say 음악 in English? 음악 너무 쉽지만 음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외국인한테 이야기하다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럴 때 이제. 원어민에게 이제 물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원어민이 우리말을 좀 아는 원어민이야. 맞죠? 그잖아. 우리 외국인이, 안녕하세요 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의미가 없고, 우리말을 좀 아는 외국인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얻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우리도, 이러잖아요. 영어에서도, 왜요? 왜요?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일본어에서 아노라고 해요, 아노.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경상도 쪽에 가면 마, 이런 말 써요. 경상도 쪽에 가면 마, 이런 말 써요. 그러면 이게, 저,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이제 우리말에서 저, 이런 뜻이 있죠. 저, 저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얻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을 이제 점점 끌어갈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2교시에 수업을 한 내용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외국어들과의 비교를 통한 영어 공부 전략, 맞죠?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걸 같이 공부해라. 스페인어까지 공부해라.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가 일상에 있어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영화 제목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 두 번째 영화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제목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팝송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한 영어 공부 전략. 그래서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를 안 본 사람은 꼭 좀 그 요즘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한번 꼭 좀 보세요. 빌려서 해서 이걸 봐야지 여러분이 공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 왜냐면 이런 걸 알면 여러분 문과들은 뭐 윤리라든가 이런 거 선택을 하잖아. 맞지? 윤리다, 사회문화 다 연결되는 거야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 그 다음에 키워드 학습했죠? 트랩직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미스, 신을 믿습니까? 숫 이런 거, 토박고 이야기했고 보상 전략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쭉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하루 5분 하루 1분 영어를 이제 쭉 할 테니까 이 책의 실제 하이라이트는 제 5장이에요. 제가 이제 원래 5장만 책을 쓰려다가 5장만 쓰면 너무 이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앞에다가 조금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 쓴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스키다시야. 쉽게 말하면 스키다시고 이 5장이 실제 알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려 몇 개가 있냐면요. 329개가 있어요. 이 책이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알짜 다섯 지금 까먹었는데 알짜 영어 상식으로 이 책이 책 표지갈이 돼갖고 바뀌었어. 여러분 저기 네이버에 거짓말 같은 거 검색해봐. 알짜 영어 상식으로 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책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 책인데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어때요? 공부 들을만하죠? 재밌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서 5장을 할 테니까 그 이 책은